자, 다음 시청자님 전화 받아볼까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? 아, 예, 금호석유. 네. 네, 5%예요. 3%가 아니라 5%인데, 이거 네. 사놓은 지가 너무 오래되고 아예 잊어버렸던 거예요. 그래, 네. 사다 보니까 너무 비싼 것 같아가지고, 이거를 물타기를 해놔야 되는 건지 몰라서 한번 여쭤보려고요. 네, 전화 잘 주셨습니다. 우리 시청자님, 2년을 묵히셨을까요? 그 이상을 묵히셨을까요? 그랬을 것 같아요. 기억도 예, 없어요. 기억도 없는 이 종목, 장롱에서 네. 나왔습니다. 금호석유 아, 예. 오늘 종가가 2% 하락하면서 12만 3,800원에 네네. 마감됐는데요. 예. 혹시 뭐더 보유해 나가실 생각이실까요? 아니면은, 아, 더 보유해도 상관없고, 예. 이거를 물을 차서 좀 네. 단가를 낮춰놔야지 되는 건지 몰라가지고. 네, 아예 알겠습니다. 잊어버렸던 종목이니까. 예, 아예 잊어버렸다가 계산을 해보니까 아, 전체 네네네. 포트의 5%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네,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? 야, 시청자님 굉장히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네요. 28만 8천 원이면, 전에 2021년도 고점이 29만 8천 원이거든요. 그 가격에서 뭐 조금 아래서 매수를 하셨는데, 아마 사자마자 뭐 이렇게 쭉 밀려버리니까 신경을 딱 끊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. 자, 지금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, 지금은. 자, 근데 그걸 한번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. 지금 뭐 추가 매수 요거를 조금 고민하고 계신데, 과연, 하반기에 글로벌 경기가 어떨까? 이 부분들이 이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지 그 부분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것 같은데요.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그냥 회복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좀 많습니다. 하지만 여러 가지로 정황들을 보면 그렇게 썩 믿기도 좀 어려운 게 뭐냐면요.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14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고요. 뭐, 저, PMI 같은 거, 구매 관리자 지수죠. 요런 거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, 뭐, 조금 안 좋은, 그런 침체를 가리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당장 요거를 물을 타시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. 아직까지 시간이 좀더 많이 필요하실 것 같으니까요. 뭐, 좀, 이렇게, 좀더 잊어버리시면 좋겠어요. 좀더 잊어버리셨다가, 뭐, 하반기 정도, 그때쯤 되면 아마 거의 윤곽이 좀 나올 겁니다. 지금 물가도 CPI 같은 경우도, 좀 이따가 뭐 얘기를 저 잠깐 언급을 드리겠지만, 이 CPI 같은 경우도 좀 떨어지고 있는데, 요것도 기저효과성도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, 미국 경기 회복을 자신할 수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. 글로벌 시장이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, 그래서 지금 당장 물을 타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으세요, 시청자님. 무리가 조금 있으시니까 좀 이렇게 기다리셨다가요. 올해 말 정도, 뭐 그때 정도에나 한번 조금 저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가격대 자체는 한 10만 원대 근처 정도, 그 정도면 물을 타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. 뭐 그렇게 하게 되면 10만 원에 만약에 매수를 저 추가로 하시게 되면, 저 보유하고 있는 것만큼 매수하시게 되면 이저 가격이 평균 단가가 한 20만 원 조금 아랫선 정도 되겠죠. 그쯤 되게 되면 뭐이 경기가 좀 회복되는 국면, 이런 국면에 온다라면 손해 안 보고 정리도 가능하실 것 같으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뭐 그렇게 가격 참고하셔서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시청자님. 네. 네, 예, 잘 알겠습니다. 네,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네, 아직 이 화학 업종이 시장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. 금호석유 글로벌 경기 우려감이 놓여 있어서 당장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매수 시기를 늦추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. 만일에 10만 원 근처까지 하락을 한다면 그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가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지켜보시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 국면까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나왔습니다.